마음속에 그냥 포기라고 사는 거야. 늘 걱정을 하고 사는 거야. 그냥 사니까 사는 것 같다고 사는 거야. 왜이말 하냐면, 낙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어. 항상 지쳐있는 사람 같아. 웃지 말고 대답을 해. 네.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어야 돼요? 대답을 안 하니까 마스크 벗으라는 거잖아. 네. 응?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저녁에 잤잖아. 그치? 그러면, 낮에는 빠딱빠딱빠딱빠딱 해야 된다 그러지? 당신은 24시간 늘 졸려있는 사람 같아. 네, 그치? 맞아요. 늘 기력이 없어. 늘 힘이 없어. 그러면, 엄마가 그러면, 집에서, 뭐, 일 갔다 온 남편이나, 애들이나, 무슨 재미로 살까? 무슨 낙으로 살까? 그렇죠, 그치? 그렇죠. 어? 오히려 애들이 엄마를 챙겨.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웃기지 마. 야, 너가 집에서 애들 데려다 놓고 집에 오잖아. 애들 둘이야. 애들 둘이서 놀고, 너는 누워 있으면은 애들이 너 챙기는 거지. 네가 애들 챙기는 거니? 그거 맞는데, 맞네요. 그치? 어디서 그렇죠. 뻥치고 지랄이야? 그리고 왜 감사한지를 한 번도 생각을 못 하고 살아? 항상 너는 불만이 많은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응? 왜 내가 불평이 많을까? 왜 불만이 많을까? 가르쳐 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신랑이 돈을 벌어 왔단 말이지.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제가요? 응. 왜이 네. 말하냐면, 신랑의 따뜻한 마음을 한번 정도는,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한 번도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하죠. 아니, 아니에요? 항상 나만 힘들대. 왜 이런 말 하냐면, 집안에 둘째. 큰애는 그나마 지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둘째가 조금 말이 좀 느린 것 같아요. 말이 좀 느린 것 같고, 말하는 게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좀 이거 마음 아픈 말인데, 조금 드드드드드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3자들이 들었을 때는 엄마는 알아듣겠지, 이제 내 아들이다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다 보니까 알아듣는데, 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쳤던 게 아니라, 애 놓고 나서부터, 애가 뭐, 괜찮아지겠지, 하는 세월에, 안 괜찮아지니까 네, 엄마가 너무 지쳐버린 것 같아. 그렇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집에 우환이 없었더라면 웃고 살았을 사람이거든. 그리고 원래 깍 성격도 깍쟁이 성격이야. 내 식구만 알면 내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쳐서 내 식구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내가 죽겠어. 둘째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내가 죽겠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참 약았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신랑이 겁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어서 와, 여보, 언니와 그게 아니라, 밥 저기 있어, 밥 차려 먹어. 딱 그거야. 나말 틀렸나? 그쵸? 많이 웃어서는 좋은데, 지금 눈에 졸음이 가득 차 있어요. 나 피곤해.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 데려다 줘서 왔어요. 누가? 실 그럼 신랑도 같이 들으라 그러지. 아니 가더라고요, 그냥. 응? 그러다가 신랑 정말로, 신랑이 정말 지쳐버리면 어떻게 할래? 가장이 지쳐버리면 어떻게 할래? 그러게요. 응? 보듬고 살아야죠, 뭐. 근데, 우리 둘째가 좀 많이 아프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생각보다 커 나가면서 말은 오늘 하나, 약간 머리도 조금 부족하나? 네, 그렇게 말할게요. 그냥 마음 아프니까 다 알아들으리라고 믿어요. 뭐, 저기 시청자들도. 그러나 엄마가 생각할 만큼의, 끈은 놓지 마세요. 응? 지가 18, 19살 지나면 지 자리를 찾아가요. 아무리 지체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지 자리를 찾아가니까 엄마가 지레 겁먹어서 엄마가 그냥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마셔. 애기는 잘 가고 있는데 왜 엄마가 포기해서 엄마가 더 누워있고 더 지랄하십니까? 네.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죠? 네. 응? 어쨌을 때 어칠 때는 사람이 내 자식이란 말이야. 내 자식이 다 소중하지. 안 소중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나 내 배로 난 내 자식이야. 응? 네. 한 번씩 그냥 그 아이가 귀찮다 생각하지 마라. 응? 그게 네 진짜 마음에 한 번씩 있다. 응? 착해요. 응? 착한 건 사실인데 그 아이가 귀찮다 생각하지 말아라고 한 번 정도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네. 내 뜻대로 안 되니 그 아이가 귀찮다 생각하지 마라. 네. 좋은 신랑 만났지 않냐? 네. 좋은 신랑 만나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신랑이 그리고 쉬는 날이면 집에서 안 누워 있고 가족들 데리고 저기 물 좋은데 여행도 가고 머리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 한번 애들 데리고 가고 그런 신랑이 어딨어? 네, 맞아요. 네가 인물이 잘생겼니? 맞아요. 너가 나보다 이쁘니? 아니지? 네. 어? 좋은 신랑 만났네. 고마운 신랑 만났네. 어? 애들한테 좋은 아빠고. 어? 소리는 네가 다 질리고 있어. 그리고 그 정도 얼굴 갖다 주면 작은 얼굴 아니야. 응? 그러면 네가 가서 일해. 어? 네, 네가 해야죠. 일하라고. 해야죠. 어? 부족하다고 늘 불만 털어놓지 말고. 어? 그거밖에 안 주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응? 네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틀릴 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네. 물어보고 싶은 거요? 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하는 거 가르쳐 줄까요? 네.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차는 거. 차는 거. 어, 노수 잘하면 대한민국 선수야. 뭔 말이야? 그리고 네. 무슨 일을 하라고 내가 말을 지금 당장 못한 건. 내가 조금 일하다가 그냥 하루 일하다가 와버려. 그리고 그 다음날 안 나가. 인내가 부족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인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냥 내가 잘하는 게 없어야 하지 말고 그냥 부동산에 내가 취미 붙여서 한번 다녀보든지 약간 알바식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알바식으로 한번 해봐요. 밖에 나가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이 밖에서 일하는 거 컴퓨터로 일하는 걸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애들도 보살피면서 애들 걱정하지도 않고 컴퓨터 일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응? 그거는 본인이 잘할 거예요.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뭘 구매해서 판다든지 근데 그래서 본인 아이템은 본인이 내는 거고 그러니 아까 둘째가 걱정돼서 왔어요. 그건 아니에요. 걱정돼서 온 곳은 너예요. 너. 네 맞아요. 어? 씨발 어디 거짓말 치지 말고. 네 다. 어? 다. 박이지 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진짜 걱정된 것은 너다. 네, 둘째는 핑계다. 네. 둘째는 응?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뿐이지. 그 아이는 지가 잘하고 있어. 네 맞아요. 잘하고 어? 있어요. 잔다고 집에서 애들 노는데 처박고 잔다는 사람은 너야. 맞지? 네. 가! 됐어요? 네.